자, 클리어 파츠들 다 부착해서 가져왔어요. 헤드라이트도 부착됐고요. 한번 켜볼까요? 자, 헤드라이트고요. 후미등. 여기 너무 밝죠? 어떻게 하면 될까? 좀 티가 나나요? 껐다 켜야지 확실히 보이려나? 꺼진 거랑 켜진 거랑 헤드라이트도 이건가? 꺼진 거랑 켜진 거야. 자,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슬슬 마무리를 가야죠. 마무리를 줘야 되고. 클리어 파츠 윈도우 보니까 이거는 군재에서 나오는 그 스모크라고 있어요. 그레이, 그러니까 클레이 그리, 그레이 스모크, 클리어 스모크라는 걸로 안쪽에서 도색해줬고요. 저도 뿌리면서 살짝 뭐 뭉치긴 했는데 이게 되게 까다롭죠. 잘 뿌려주셔야 돼요. 잘 뿌려주셔야 뭉치지 않고 드라이로 좀 오랜 시간 동안 뿌리신다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골고루 묻게 뿌려주시는 게 요령이에요. 이거 뿌릴 때 한번 보여드릴 걸 이거 영상을 제가 찍지 못했어요. 미쳐. 그걸 작업을 했고 안쪽에 보니까 뭐 접착이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잘 맞기도 잘 맞고 면적도 잘 있어서 굳이 뭐 실리콘 접착제, 클리어 접착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이걸로 붙여볼게요. 한 번에 잘 맞죠? 굳이 뭘 따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져서. 자, 이 상태로 두고 아직 저거 룸밀러를 안 붙였네요. 근데 이건 뭐 룸밀러 구멍 있는 스타일이라서 붙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이쪽도 몇 군데 찍어서 살짝 스며들 수 있게 해줄게요. 이거 그냥 일반 수지 접착제입니다. 무수지 아니에요. 이렇게 좀 꼴깍꼴깍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안으로 스며들죠. 이 상태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뭐 따로 괜히 할게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잘 맞아요. 뭐 들뜨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잘 맞는 편이라서 이건 요 정도로 해서 그대로 말려줄게요. 이제 뭐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안개등인데 안개등이 붙었던 버전도 있고 막 이게 버전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진짜 추억입니다. 이런 거 요새는 안 하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안개등 달고 그랬거든요. 차에다가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자동차에 그런 특별한 옵션들이 없어서 90년대 중반 이후 때는 이 차량에다 이 안개등 옵션 하는 게 기본 튜닝 중에 튜닝이었죠.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아이 자, 이게 또 뭔가 파츠가 엉성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엉성한 데가 있어요 지금. 애초에 뭔가 지금 딱 맞질 않네요. 또 안개등을 뭐 위로 틀린 없고. 그냥 이게 맞는데. 아이고.
떨어졌죠? 좀 이따 찾을게요. 뭐가 안 맞아요. 어거지예요.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 넣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네, 뭔가 어거집니다 이거. 그냥 어거지를 상대로 할 때는 같이 어거지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이렇게 후후 많이 부시죠? 유독 제가 이렇게 후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접착제도 잘 안 들어가는 위치인데. 억지스럽긴 하네요 설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죠? 살짝 떠서 이렇게 직선으로 돼야죠.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뭐가 어딘가 그냥 대충 자리만 잡아놓고 알아서 붙이라는 식이에요 지금. 이거 안 좋네. 여기다 붙였고요. 범퍼는 차체 카울을 다 씌우고 나서 해주려고 해요. 그래도 맞겠더라고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앞반반 이쁘죠. 이런 느낌 참 좋죠. 그래서 저 친구가 얼른 붙으면 뭐죠? 룸밀로 꽂아주고 이걸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저 썬바이저거든요. 그 옛날 자동차들 그 참 네 그거죠. 요새는 이거 촌스럽다고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또 저것도 또 필수 또 옵션 중에 하나였죠. 저 빗물 바지 네, 썬바이저. 그 와중에 또 이거 또 설정상에도 이거 이렇게 저기 뭐야 맥기로 돼 있더라고요. 고민이에요 지금. 네, 또 설정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작업을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조금 말라야 되니까 마르는 시간 동안 잠깐 또 끊을게요. 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드디어 86 완성했습니다. 이게 듀얼함 올라갈 거라 평상시처럼 지금 밑에 베이스를 못 깔았는데요. 아우시마 거지만 뭐 여기밖에 없죠 아마도. 근데 뭐 프로포션도 좋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거 그 설명 안 드렸었는데 조립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이 쇼바가 있어요. 스프링이 들어있길래 왜 들어있나 했더니 보이세요?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쇼바가 네 바퀴 다 들어가 있고요. 프로포션도 좋고 잘 나왔습니다. 네. 하나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재현을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자 이제 또 쟤랑은 잠깐 디오라마 베이스가 준비되는 동안에는 잠깐 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제 또 다른 차량 영상과 디오라마 같은 경우는 틈틈이 뭐 짧게 짧게라도 영상 한 번씩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아주 좀 많아서요.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막 서두르지 않아도 돼서 다른 작업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또 이번에 팔려 제작과정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른 차량 제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